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습니다.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. 검찰 심문은 어젯밤 늦게 끝났는데 박 대통령은 조서를 검토하고 고쳐달라고 요구하는데 무려 7시간을 썼습니다. 임찬종 기자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끝난 시점은 어젯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. 한웅재 부장검사가 11시간, 이어 이원석 부장검사가 3시간 조사하며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.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 조서를 박 전 대통령이 검토한 뒤 서명 날이 나면 모든 조사는 끝나는 겁니다.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밤을 꼬박 새우고 날이 밝을 때까지 청사 밖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결국 서울중앙지검을 떠난 시각은 아침 6시 55분. 조서 검토에 무려 7시간 넘게 쓴 겁니다. 총 조사 시간은 21시간 30분에 달해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시간 20분보다 긴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조사였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하면서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적혔다고 생각하는 여러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원만하게 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 성격이 아주 신중하고 꼼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준비한 질문은 다 했다고 밝혀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.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SBS 임찬종입니다.